사람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Life is new.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작업실에 대해서 굳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라고 하는 것까지 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작업실을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기부터 할까요? 안 돼! 죄송해요. 이게 지금 제가 이 의자를 이렇게 세팅이 나가지고 되게 거만하죠. 나는 뮤지션. 틀렸어. 최근에 작곡한 곡 중에 하나 이제 폴킴 형의 나의 봄의 이유. 다시. 저런.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네. 사람이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이제 비가 멈추면 내게 와줘요. 저 기타로 말할 것 같으면 10년이 더 됐죠? 슈즈케 6 때부터 같이 했던 기타인데 으르렁 불렀을 때도 저거 했었는데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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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뭐 절대 스탠드가 없어서 였다가 해놓은 거 아니라는 거. 나의 기타는 최상의 것만 나빠야 돼. 절대 스탠드가 없어서 였다가 모셔놓은 거 아니라는 거. 스탠드 왜 안 샀어요? 솔직하게 있었는데 잃어버렸어. 근데 어디서 잃어버린 건지 기억이 안 나.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저는 곡을 쓸 때 이 저와 6년을 함께 한 우리 주피터 롤랜드 50, 저는 이 피아노로 대부분의 작업을 합니다. 지금은 세팅되어 있는 사운드가 약간 좀 Tube Keys RMI Retro. 이게 뭐냐면요, 일단 쳐봐야 알아요. 무슨 소리가 날지는 저도 약간 로드 사운드네요. 로드 사운드인데 약간 비브라토가 좀 들어가 있는 건데,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일단 작업을 먼저 그냥 바로 시작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Baby why? Baby wh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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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ve been waiting for so long. I've been waiting too long. Sunday in the morning, I cannot believe you, you and baby tonight. 아, 망했어. 이 사운드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운드를 쓸 때가 많죠. 어떤 사운드를 쓰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좋은 사운드를 먼저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뭐 전공이 클래식이라서 그런 건지 클래시컬한 그 요소를 넣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피아노 건반이지만 여기서도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세팅을 그렇게 해놨는데 브리티시 드라마 툴킷이라고 되게 그 영국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고급스러운 사운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네요. 왜 내가 혼자 저 혼자 박수 치지? 이렇게 플러그인을 무엇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곡이 나올지는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한국에서 잠깐 배우다가 그만뒀어요. 그냥 혼자 띵가띵가 이렇게 치다 보니까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는 잡을 수 있지 않나. 약간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나를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걸로 통해서 가장 더 잘 표현이 되어지기도 했고요.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둥! 둥! 이게 피치카토 사운드였나? 약간 요런 느낌이었나? 맞아, psycho, psycho. 나 좋아하는 바보, 바보. 가사를 또 까먹었지만 난 피아노를 치지요. 뭐라는 걸까요? 뭐라는 걸까요? 왜 내가 박수를 치고 있냐고요? 이 악기는 B플랫 클라리넷이라고 하고요. 저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친구인 악기. 대학교 입시 때부터 이거 가지고 연습해가지고 이걸로 저와 거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 고마운 악기고요. 모든 날, 모든 순간. 아니요, 이걸로 아직 해본 적은 없어요.
어 근데 한번 해보고 싶긴 하다. 지금 바로 말 나온 김에 해보죠. 나는 박지수. 빠꾸가 없지. 너 빠꾸야. 아 선생님 제발. 나는 빠꾸가 없는 사람이야. 편집해주세요. 쪽팔리니까 빨리 편집해주세요. 나 전번에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제발 편집해줘요. 쪽팔려요. 대충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쳐놓고 리브와 함께하는 작업실 투어. 이 작업실에 폴킴 형 왔었고요, 샘킴, 방탄의 뷔 등등등등 음악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왔었어요. 이렇게 장비들이 다 놓여져 있고요. 요거는 야마하 스피커, 요거는 아포지 콜텟이라고 해가지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예요. 스피커를 연결해주고 미디 키보드도 연결해주고 이 마이크도 연결해주는, 어떻게 보면 단지라고 해야 되나? 요거는 제가 보컬 녹음할 때 쓰는 블루베리 마이크로폰이고요. 엄청나게 고사양의 마이크는 아닌데 나하고 맞는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맞는 마이크가 이제 저한테는 이 마이크죠.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요번에 제 새로운 싱글 Like a Fool이라는 곡이 그게 노래방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 파일을 지금 처음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저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어요. 와 진짜 노래방이다. 이러고 한번 놀아봐야지. 기다려봐요. 와 진짜 미디를 지금 I love you like a fool, love you like a fool. 그대가 어떤 말을 해도 정글 어두운 내 가슴 속 네가 들어와 환하게 비춰주는 게 참 고마워. 이렇게 돼 있고 보컬 부스를 제가 지금 따로 만들어 놔가지고 여기고요. 여기가 방음을 해놨어요. 소리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뻐요. 그리고 팬더도 있어요. 귀여운 팬더도 있고요. 이거는 R16이라고 제가 맨 처음에 곡 만드는 걸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산 게 R16 이거예요.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선물 받은 건데 이거 되게 좋은 거예요. 사실 모르겠어. 뭐지? 진짜 뭐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색깔 이쁘지 않나요? 되게 공들여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만 알아보도록 하자. 여러분, 저의 작업실 탐방기 재밌게 보셨나요? 이게 어떻게 편집이 돼서 나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 영상도 제가 봤을 때는 혼동과 파괴가 가득한 그런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재밌게 봐주시고요. 이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에 Life with Niamh 더 재밌는 컨텐츠들로 찾아뵐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그때까지 안녕. 어떤 곡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하루가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면 좋은 것 같아요. 이 곡을 듣고 제 하루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죠. 그러한 곡들이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여기는 저의 애정이 담긴 공간이죠.